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6월 12일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오늘 전 세계가 좀 떠들썩였던 그런 날이죠. 자, 주식 기초 강의 이번 시간에는 개별주 매매하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분이 있는데 그분들 뭐 매매는 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도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 고점에서 키스트라는 종목인데 고점에서 물린 분들과 만약에 개별주를 매매한다면 한 100만원 정도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그 예시를 들기 위한 것이니까 지금부터 한 15일 이후인 6월 말 정도에 이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12일이니까요 6월 말에 요 화면 그대로 펴놓고 한번 점검할 텐데요. 자, 2770원에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서 매수했다 치고요. 자, 손절은 28%입니다. 자, 2000원, 2000원까지 깨게 되면 손절하고요. 자, 익절은 똑같은 퍼센테이지 3540원, 여기 인근 가면 익절, 그러니까 여기 밑에 지금 시점보다 밑에 있으면 보름 후에, 그러니까 월말에 여기 밑에 있으면 제가 틀린 거고요. 여기 위에 있으면 제가 맞는 건데, 자, 3175원 이상, 그러니까 15% 이상부터는 엉봉 떨어지거나 하면 익절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주 후에 그레일 한 15일 정도 이후에, 그러니까 월말에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개별주는 주가 지수하고 관계없이 개별적인 호재나 아니면 그 차트 스타일을 보고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과 관계 없거든요. 그래서 전업 투자자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해야 되는 그런 매매 기법이고요. 그러나 이제 주식 기초 강의 정석적인 거 계속 보여드렸으니까 개별주로 막 많이 먹는 거 이런 것도 뭐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주 매매 과연 여기 시점에서 들어가면 수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긴장되네요. 사실 저한테 덕될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수익 나면 본전인 것이고 손실 나면 부끄러워지는 상황인데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되고자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나중에 6월 말 근처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주식 기초 강의는 개별주 매매 예시 들려드렸고, 자, 이렇게 꼭대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상승폭 다 반납했죠. 그런데 거래가 없이 상승할 땐 거래가 엄청 터졌고요, 급락할 때 거의 상승폭 다 만회했는데 거래가 별로 안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매수 타임 단기간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매수 타임으로 잡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시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